지난 5월 27일 금요일, 난 평소 즐겨 듣는 공포라디오 진행자 산모인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로 서울에서 열리는 컨저링2 시사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한 나는 모든 일정을 접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기차역으로 갔다. 약속 장소인 압구정 CGV까지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 나름 내비게이션 어플도 깔았다. 설레는 마음에 전날 잠도 설쳤지만 전혀 졸립지가 않았다. 영등포역을 거쳐 도착한 용산역은 꽤나 복잡했고 출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말았다. 간만에 서울 상경이라는 뜻깊은 날을 위해 굽있는 신발을 신었더니 발이 무척이나 아파왔다. 무려 1시간 동안을 헤맨 끝에 난 결국 택시를 탔다. 택시에서 내려 내비게이션 어플을 켜고도 2시간 정도 헤맨 끝에 난 1차 모임 장소인 삼계탕집을 찾을 수가 있었다. 다행히 여유있게 도착한 나는 약속 시간 전까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목을 축일 겸 주변을 돌아보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나는 약속 장소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바람을 쐬며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것 같았고 난 태블릿을 꺼내 글을 읽다가 고개를 숙인 채 살짝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누군가 나를 지나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무리 조용히 걷는다 해도 바로 옆을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순 없는 것이다.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이 지나간 곳을 올려다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팔과 목 뒤쪽으로 소름이 순식간에 돋아났다. 난 급히 물건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난 내 착각이라 여기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차림에 봉봉님을 시작으로 몇몇 분들이 도착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단한 인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 분위기를 참지 못해 잠시 식당 밖으로 나와보니 나처럼 밖에서 산모인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보였다. 나 역시 두리번거리며 산모인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식당 앞 주차장 공간의 입구 쪽에 오늘 날씨와는 다소 맞지 않은 옷차림의 한 여자가 보였다. 짙은 카키색 야상 재킷에 어깨선을 살짝 넘는 긴 웨이브 머리를 한 여자였는데 난 그 사람도 이번 팬미팅에 참석하는 분인 줄 알았다. 드디어 산모인님이 도착하셨다. 사진이나 캠보다 훨씬 좋은 실물과 목소리. 산모이교 상징인 회색 후드티를 입으신 산모인님은 정말 멋지셨다. 죄송합니다. 서리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모두 모였지만 아까 봤던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명불님과 동농님, 포라리아님과 슈용님, 준이님, 켈베루스님 등 채팅으로만 봤던 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그때 서리님이 길을 헤매고 있다는 연락이 왔고 산모이님과 켈베루스님이 서리님을 데리러 나가셨다. 잠시 후 귀요미 서리님이 도착했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다. 우린 여름 대비 몸보신으로 산모이님이 사주신 맛있는 삼계탕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을 좋아하신 듯한 준이님은 맞은편에 앉아계신 슈용님과 인삼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셨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단체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그 여자가 그때까지도 같은 곳에 서 있는 것이다.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식당 옆에 있는 성당 앞 공터에서 사진을 찍고 나올 때까지 그 여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 같이 CGV로 이동했는데 가만히 서 있던 여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 하지만 뭔가가 석연치가 않았다. 그때 봉봉님이 차를 가지고 가신다고 했고 난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서리님의 팔짱을 끼며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봉봉님의 차에 올라탔다. 죄송했지만 그 순간엔 그냥 그러고 싶었다.
극장을 향해 걸어가는 다른 분들 사이로 그 여자가 보였다. 그냥 방향이 같은 거겠지? 해가 저물어 주변은 천천히 어둠으로 물들어갔다. 우리는 지하에 있는 시사회 장소로 가서 산모인님께 표를 받았다. 산모인님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을 챙기신다며 자리를 비우셨다. 나는 준이님, 서린님, 봉봉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건물 안에 있는 맥도날드로 갔다. 입구로 들어서니 창가 쪽 테이블에 그 여자가 혼자 앉아있는 게 보였다.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 우리에게 선뜻 커피를 사주시는 매너 있는 봉봉님. 다같이 커피를 기다리며 여자를 보는 순간 눈이 딱 마주쳐버렸다. 예쁜 피부와 눈을 가진 그 여자는 전형적인 미인상이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데도 일찍 찾아온 더위에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여자는 덥지도 않은지 야상을 입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여자의 시선이 준이님에게로 옮겨갔고 난 그 시선을 막기 위해 몸을 돌려 준이님에게 말을 걸었다. 겉옷을 벗으며 살짝 뒤로 돌아 여자를 바라보니 그녀가 이번엔 봉봉님을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 여자의 시선을 막을 수가 없다. 난 지하로 내려가자며 밖으로 나왔다. 상영관에는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고 입장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산모인님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을 챙기시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시는 산모인님. 난 잠시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허리를 숙여 손을 씻고 있는데 화장실을 나가는 두 사람이 얼핏 보였다. 카키색 야상 자켓을 입은 그 여자의 뒷모습. 저 여자도 시사회를 보러 온 건가? 화장실을 나와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